예,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의 시작 부분을 드래그해서 접는 방법과 또 끝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키프레임 주는 방법, 그리고 무료 음악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미디어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하나 불러 4인 라인을 갖다 놨습니다. 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드래그 해서 크기를 한 30초 가까이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괜찮았고요. 30초를 갖다 놓고 다음에 오디오를 불러오겠습니다. 오디오는 스마트폰에 있는 색소폰 연주곡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아리랑 악명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왔지요. 이걸 맞춰놨습니다. 설명하는데 이해하기가 편하도록 오디오를 선택해서 분할하겠습니다. 트림 분할을 해서 오른쪽을 없앴습니다. 없앴습니다. 자, 먼저 이 오디오의 일정 부분, 말아 넣고자 하는 부분을 봅시다. 맨 먼저 오디오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지금 프리헤드인 이쪽까지 말아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맨 처음 시작점부터 프리헤드 쪽으로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고 말을 넣었습니다. 말을 넣으면은 처음 이 저점에서 요 점까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말아서 접어이었다는 것이지 또 다시 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배운 프리헤드 오른쪽 트림 분할, 왼쪽 트림 분할 또는 삭제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 지점에서 말하는 이 지점에서 항상 손으로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또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워 봅시다. 그러면 이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면 더 이상 드래그 안 됩니다. 이다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음악이 다 펼쳐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으로 들게 해서 오른쪽으로 말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 타임까지 말아 넣었을 때 트림 분할과 다르게 단지 말아 넣었다는 것이지 말하는 이 부분, 즉, 이 부분을 갖다가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영치 해가지고 들어가 해서 다시 펼칩니다. 펼치고, 다음에 끝부분으로 갑니다. 끝부분으로 가서 여기서는 프리헤드를 어느 지점에 맞춰놓고, 자, 요 지점부터 그 끝나는 부분까지 말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끝부분을 터치해서 손으로 왼쪽으로 쭉 데려갑니다. 프리헤드 왼쪽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뒤쪽 부분, 이것은 손으로 드래그 해서 접을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삭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접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끝을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쭉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다시 펼쳐집니다. 다음에는 이 오디오 파일을 갖다가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키프레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지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에서 설명드립니다. 볼륨을 높이고 낮춰고 그런 휴대 기능입니다. 여기서 100% 켜놓은 것은 지금 이 오디오가 100% 원래 볼륨 높입니다. 자, 이것을 드래그 하면은 밑으로 하면은 왼쪽에 11%, 10%, 0% 이런 겁니다. 0% 되면 소리가 나는 거고 100%로 올리면 원래 음정 높이지요, 볼륨이지요. 이로 하면 또 101%, 120%, 140%,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음이 높아집니다.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볼륨이 낮아집니다. 자, 당초 100%에 맞춰놨겠습니다. 맞춰놨고. 자,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에 가서.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줍니다. 자, 오른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볼륨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키프레임을 그 위치에서 플레이헤드 나온 자리에 키프레임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있는 키프레임을 없애겠다는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그제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앞의 키프레임으로 이제는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 프리헤드의 오디오를 맞춰놨습니다. 위에 있는 요 플러스 키프레임을 줍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맨 앞에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요.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원래 음입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합니다. 오디오를 프리헤드 쪽으로 드래그하면 드래그 쭉 해서 프리헤드가 위치에 놓인 자리에 또 키프레임을 하나 줍니다. 키프레임을 주려면 여기 플러스 키프레임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터치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음악이 처음 시작 부분부터 프레이헤드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까지는 음이 서서히 볼륨이 높아지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키프레임을 갖다가 이전 키프레임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맨 앞에 오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볼륨이 소리가 나야 되겠죠. 이때 여기 볼륨 조정하는 이 운영 이것을 갖다가 밑으로 들어가 합니다. 밑으로 들어 0%까지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럼 0% 됐죠. 다음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하는 키프레임 처음 있는 장소에서 두 번째 있는 키프레임이 가면서 페이드 인 되겠다. 서서히 볼륨이 높아지겠다는 뜻이지요. 다음에 자 드래그 합니다. 쭉 드래그. 다음에 프레임 줄 장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맞춰놓고 또 여기서 키프레임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또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생겼지요. 이전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 이 사이의 음은 음높이 100% 똑같다는 뜻이죠. 다음에, 또, 드래그 해서, 프리헤드를 맞춥니다. 프리헤드 쭉 맞춰가, 어느 지점에 맞춰가고, 이 지점에서, 여기, 프레임의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소리를 또 맞춰야겠다. 그럴 때는,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줍니다. 또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 플러스 있지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하나 생기죠. 키프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 키프림이 생겼습니다. 이 키프림이 생기는데, 이 키프림 양손은 소리를 낮춰야 되겠지요. 네? 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다음 키프림이 갈 때에는 그 사이의 이 타임은 서서히 소리가 사라지는, 예, 페이드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합니다. 볼륨 조정기. 이것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지요. 또 쭉, 이라 합니다. 0% 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15% 하면 15%, 16% 하면 16% 그대로 납니다. 자, 여기 13% 해놨습니다. 이 13%가 당분간 계속 돼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쭉,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밑에 타임라인에 이것을 들어가게 해서, 위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줄 수도 있고, 이 볼륨 조정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페란 방법은 키프레임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주겠습니다. 자, 플러스 키프레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밑에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여기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는 소리가 14% 정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다음에 또 와서 가다가 이 지점에서 다음 브레이크헤드 맡은 자리까지는 소리를 점점 높이겠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브레이크헤드에 또 맞춥니다. 오디오를 쭉 맞춰놓고 키프레임을, 위에 있는 키프레임을 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요 키프레임이 생겼지요. 키프레임 생긴 이 자리 그대로 두고, 상세 볼륨 조정기 이것을 위로 올립니다. 이것을 100%를 올리든지, 200%를 올리든지 위로 쭉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111%, 110%,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100%로만 찾아왔습니다. 그래놓고 또 가서는 다음에 쭉 갑니다. 이제 쭉 가다가 이 지점에서는 계속 이 노래가 계속되도록 하겠다. 이 키프레임 그릴 때 주면 됩니다. 위에 키프레임 이요. 이것을 터치하면은 이런 키프레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지요. 자, 여기서 이 키프레임이 이름부터 마지막까지는 소리를 또 서서히 낮춰야 되겠지요. 볼륨을 페이드 아웃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때는 드래그해서 오디오 제일 끝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네, 갖다 놓고 다음에 여기서 키프레임을 줍니다. 키프레임 플러스 키프레임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키프림 하나 생깁니다. 생기지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상세 볼륨, 이것을 맨0% 되도록 합니다. 밑으로 내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볼륨 조정기를 쭉 내랍니다. 밑으로. 자,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이 쭉 생기죠. 이래. 소리가 전혀 사라진다. 이 말이지요. 필드 아웃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음이 서서히 높아졌다가 당분간 그 높이로 시작됐다가 다음에는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됐다가 페이드 아웃 됐다가 다시 페이드 인 됐다가 높아졌다가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가운데 가서는 음이 서서히 낮아지는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키프림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음을 페이드 인 됐다가 아웃 됐다가 페이드 인 됐다가 아웃 됐다가 이런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디오 음악 파일을 SS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S 스토어가 여기죠. 여기 SS 스토어.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예. 맨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맨 왼쪽에 보면은, 밑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 보면, 밑으로 들여다 봅니다. 밑에 들여다 보면, 음악 표시가 나옵니다. 쭉 해보면. 공기름, 악보가 나오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이것을 터치하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장르별로. 쭉 나오죠. 이 왼쪽에. 이 장르별로 나온 것은, 봅시다. 재즈는, 재즈, 아티스트를 정하면, 아티스트. 왼쪽에 이렇게 생기고요. 또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클래식을 선택하게 돼. 클래식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르별로. 터치하면 어떻게 터치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것은 재생해보는, 미리 듣기 해보고, 정지시키는 그런, 아이콘이고요. 이것은, 이쪽에, 여기 있는 것은, 곡 이름과, 이게 무료다, 무료가 아니다. 길이가 1.9 메가바이트다, 크기가.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설치 다운받은 것이고, 다음에, 다운로드한 것은 내가, 다운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 보시다. 다운 안 받은 스프링 송 하는 거 있죠? 스프링 송. 이것을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되겠죠? 자, 다운로드 터치하면 이런 장면이 애쉬 설치, 설치되어 하고 나옵니다. 이 설치된 것이 어디 있느냐 보면은, 예, 마이 칸 것이죠. 마이 칸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내가 SS2에서 다운받은 것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맨 왼쪽에 이 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음악을 다운받으면 음악 이것을 터치해야 되고, 또는 T 그 자체 다운받은 것을 보려면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음악을 다운받았으니까 이것을 터치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터치하면 내가 다운받은 목록이 쭉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게쭉 나옵니다. 이래 저거 쭉 나옵니다. 내가 다운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다운받은 것,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하는 게 있죠. 이것을 삭제시켜버리면 됩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S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삭제하면 없어졌습니다. 그럼, 웨딩 마치 또 삭제시키고 싶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웨딩 마치 삭제. 이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예, 삭제. 웨딩 마치가 삭제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예, 다음에, 마이 S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요 부분 있죠. 예, 웨딩 라인 뭐칸뭐루 레이드 비그 모르겠지만 이 상식 정보를 알려면요, 이 부분 터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 터치, 터치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 터치 봅시다. 터치하면 여기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분 4초 되고, 뭐, 이런, 뭐, 어쩌고저쩌고, 볼륨 넣고, 시네마스 무진 콜렉션 하고, 이런 거, 성상 설명이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